성태야, 너 네가 갈길 가라. 네? 나랑 같이 있지 말고 네가 갈길 가라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나 매니저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내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. 형님, 우리는 평생을 계약한 사이예요. 그것까지 까먹으셨어요? 너도 알잖아. 나 이제 집도 못 찾아오는 거. 내 옆에 있으면 너만 힘들어. 아니, 전 괜찮아요. 형님은 제가 까방용인데도 받아주셨잖아요. 저도 형님 다 나으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.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. 난더 이상 사람 키울 자신이 없어. 예린이도 못 지켰는데 내가 널 어떻게 배우를 키울 수 있겠니? 아니요. 저를 배우로 키워주실 분은 형님밖에 없어요. 너를 위해서야 내 옆에 있어봤자 잘될일 없어. 그만하세요. 지금 들은 건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성태야, 내말 들어. 나보다 더 좋은 매니저 아,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? 저요. 아주 오래전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까막눈이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 헛된 꿈이라고 포기하며 살았다고요. 그러다 형님을 만난 거예요. 형님을 만나서 제 꿈을 찾은 거예요. 형님은 제 인생이 최고의 행운이었다고요. 근데 이어서 형님 곁을 떠나라고요. 제가 이렇게 가라고요. 전 그렇게 못해요. 형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.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형님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형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. 아니요, 저 이해 못해요. 전 포기 못해요. 그러니까 형님도 약속 지키세요. 저요,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. 정말 유명한 배우가 돼서 어렸을 때 헤어진 부모님하고 형도 찾아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형님이 절 도와주세요. 다른 사람도 알고 형님이 절 도와주셔야 된다고요. 예? 언제 헤어졌는데? 6살 때요. 그분들이랑 같이 산건 10달밖에 안 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. 입양됐거든요. 친부모님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제가 가족을 가져본 건 그때가 전부였어요. 지금쯤은 저를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전 그분들을 꼭 다시 찾고 싶어요. 형님, 저 유명한 배우가 되면은 꼭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, 형님. 예? 도와주실 거죠? 그런 사장이라면 널 잡아두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야. 내 곁에선 희망이 없어. 난내 자신으로부터 희망을 놔버렸으니까. 지금 나는 널 도와줄 힘도 의지도 없어. 넌 나한테 지금 무거운 짐일 뿐이야. 오빠 다시 일어날 수 있어. 성태, 예린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배우 만들어서 도훈이 오빠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. 그럴 수 있어. 억지 소리 하지 마. 성태 다른 매니저가 필요해. 나같이 못난 놈 말고 성태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. 그럼 내가 해. 뭐? 오빠 대신 내가 한다고.
네가 매니저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래?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사람이 어딨어. 배우면서 하면 돼. 오빠랑 둘이 하면 돼. 한솔아, 오늘서부터 구성태 매니저야. 누나가 절 배우로 키우겠다는 거 누나한테는 버거운 일이에요. 차라리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. 꼭 너여야 돼. 우리 오빠가 널 선택했으니까. 예린이도 떠나고 우리 오빠 곁에 남은 거 이제 너밖에 없잖아. 너가 옆에 있으면 우리 오빠도 기운 차릴 거야. 그리고 너랑 나랑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오빠도 믿음을 가질 거라고. 형도 절 짐스러워요. 아, 그거 진심 아닌 거 알잖아. 그냥 오빠가 잠시 자신감을 잃은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우리 오빠 좀 도와줘. 아니, 우리 좀 도와줘라. 어?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? 뭐? 이거 뭐라고 써 있냐고요? 저요. 여기 수십 번도 더 올라와 봤지만 난 저게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. 저는요, 가나다를 잊지 못하는 그런 까막눈이에요. 그런데도 저를 감당할 수 있어요? 자, 뜯어봐. 뭔데요? 빨리 뜯어봐.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보면 몰라? 너 가나다라 모른다며.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줄 거야. 됐어요. 필요 없어요. 왜? 나한테 쥐어박히면서 공부할 생각하니까 쪽팔려? 쪽팔려도 할 수 없어. 이제부터 난 네 매니저로서 널 까막눈에서 구해야겠다 결심했으니까. 마음은 고마운데 사양하겠습니다. 저 여태까지 가나다라 몰라도 잘 살아왔다고요. 어, 그래서 그 뛰어난 기억력으로 계속 사기치고 살겠다고? 사기요? 그래, 사기! 너 사람들 앞에서 까막눈 아닌 척하잖아. 하긴 허대 멀쩡하게 생겨갖고 한 번 들은 거 줄줄 외워대는데 사람들이 네가 까막눈인 거 상상이나 하겠니? 소라, 말이 너무 심하다. 오빠는 상관하지 마. 성태의 문제는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어떻게 할 거야? 계속 사기치고 살 거야? 아니,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? 예? 학교에서 선생님도 못하는 일 누나가 하겠다고? 그래! 한 번 가르쳐서 모르면 열 번 가르치고 열 번 가르쳐서 모르면 지어 패설에도 가르칠 거야. 소라야,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니까. 성태는 머리는 똑똑한데 글만 못 읽는 난독증이란 병에 걸린 거야. 그러니까 성태한테 글을 가르친다는 거는 일반 애들 가르치는 거랑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. 아, 그래도 가르칠 거야. 난 오빠처럼 얘 쉽게 포기 안 해. 알겠어? 잘 봐. 얘는 기억이야. 얘는 아구. 그래서 가라고 읽어. 얘는 니은이고, 얘는 디귿이고, 얘는 니을이야. 얘는 아라고 읽어. 기억하고 아가 합치면 가가 돼. 얘는 나, 다, 라. 이거 네 개만 배워도 너 대단히 발전하는 거야. 왜냐면 가나다라를 모르던 애가 가나다라 이제부터 알게 되는 거니까. 알겠어? 아, 쟤는 자신 없다고요! 자신 없는 게 당연해!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건 건방진 거야. 넌 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자, 봐. 이거 뭐라고? 가. 잘 봐! 너같이 기억력 좋은 애가 이거 한번 보면 알 수 있잖아! 이거 봐. 똑바로 보고서. 가. 얜 나. 얜 다. 라. 따라해봐. 가. 따라해. 가. 가. 소리가 작아. 가! 가! 얜 나. 나. 다. 나. 라. 라. 다시 해봐.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. 가. 얜 기억하고 아 하고 하면 가야. 가! 따라해봐, 가! 뭐? 아우, 너 진짜. 자. 지친 내 영혼 쉽지 않아. 세상살이 못받치는 서름의 눈물을 잡아내고. 절대 포기하지 않아.
아이, 그만 먹고. 자꾸 딴짓할래? 진짜. 근데 예린 씨 신문에 왜 나온 거야? 영화 주인공 됐대. 제작 발표에도 크게 안 된다. 야, 축하할 일이네. 정태야, 우리 또 프로필을 만들어보자, 응? 좋아. 이름 구성태. 구성태. 생년월일. 생년월일. 80년 1월 1일. 80년 1월 1일. 야, 생일 진짜 좋다. 야, 이건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. 그치? 내 진짜 생일이 아니라 나 고원 앞에 벌어준 날짜가 1월 1일이래요. 최종학력 분결. 어? 놀랐죠? 까막눈이 중학교까지 나오더니 기적 아닙니까? 아, 근데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괜히 갔어. 초졸이면 군대 면제인데 나 중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공익 갔잖아, 공익. 왜요? 앞이 깝깝하죠? 그럼 이제 와서라도 포기하든지. 야, 괜찮어. 야, 중졸이니 대졸이니 그런 게 대수냐? 야, 주윤발, 성룡 걔는 다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. 그래도 지금 헐리우드 나가서 다 잘 나가잖아. 그래, 프로필 이딴 거 소용없어. 야, 똑같이 만들어봅시다. 우리는 우리 식대로 만들면 돼. 일어나! 자! 내가 읽어줄게. 여기 너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. 이름 구성태. 생년월일 1980년 1월 1일. 신장 187, 몸무게 76. 특히 표정 연기. 배우가 되기 위해 태어난 저에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. 저에게 오직 미래뿐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머리 하이파이. 예. 아저씨 하나 둘 셋 좀 하고 좀 이들이 참 그 노력 좀 하지 저. 역시 아셨네. 다 됐어요. 나가면 되죠? 너한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. 이게 망치면 넌 그걸로 끝이라는 걸 명심해. 알아요.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오빠한테도 타격이 크겠죠.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말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잊지 마. 내가 이렇게 멍석까지 깔아줬는데 너 스타 못 되면 난 가차없이 너 버릴 거야. 다신 이 바닥에 열심도 못하게 만들어주지. 그럼 넌 옛날 그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걱정 마세요. 그런 일 없을 테니까. 예린씨 여기 좀 와주세요. 여기요? 여기입니다. 영화 출연 축하한다. 언제 어디서든 네 행복을 바라고 있을게. 잠깐 올라갔다가요.
됐어. 괜한 착각하지 말아요. 앞으로 우리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 것뿐이니까. 오시다가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.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. 오빠!